보자. 지금 체리 언니랑 설아수 스토어 도착했어요. 외관이 엄청 예뻐. 아 언니 여기 써 있다. 조심. 여러분 여기 루프탑 엄청 예뻐요. 약간 무슨 비밀의 방 들어온 느낌. 건물 너무 예쁘다. 이게 전통주야? 그러지 않을까? 아닌 것 같지 않아? 우리는 내실이에요. 아, 차예요? 아, 술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나도 쓱. 가만히. 식용유. 우선은 이 각각 전통주에 어떤 의미가 있고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재미있게 이게 소금주구나. 네. 그거 언더락 하나 주시고. 한산 소금주로 해서 예 준비해드릴게요. 저희 요거랑 하나 주세요. 네. 나 언니한테 아까 비밀번호에 언니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청에다 잠깐 담궜던 거예요. 예쁘다. 여기 감사합니다. 아이고. 앉은뱅이. 소리. 소리. 속살로 만든 소리술. 이거가 유자예요, 유자. 그래서 요를 이렇게 풀어서 먹으면 조금 전체적으로 달고 유자를 좋아하면 첫입에 그냥 유자를 다 넣고 술을 마셔도 돼. 지금 여기서 전통 악기 연주회 하신다고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동양타로라서요. 저는 까만 게 나와가지고 다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예측을 한 말로 안 되고. 설아수에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 이번에도 그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는 박스를 좀 꾸려봤어요. 막 메이크업도 여러 가지 사고, 뭐 젤리나 간단한 간식 같은 것도 다 사서 여기 이제 포스트잇 붙여서 간단한 제품 설명 정도만 여기다가 쓰고요. 그다음에 붙여서 내일 보내려고 해요. 여기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거실로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열려! 불을 조금 켜볼게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지금 원 플러스 원 슈렉팩 핑크 색깔 할인을 하고 있길래 이걸 사왔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은 포스트잇에다가 정말 한 줄로 간단하게 적어서 여기다 붙여서 보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붙여서 이제 나머지 제품들도 똑같이. 얘는 벨라몬스터의 깔라멜시 패드 약간 미백 효과 플러스 안색 개선 이런 느낌인데요. 얘는 사실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제 거도 사기 전에 친구 거를 먼저 샀습니다. 이건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미샤의 라인 프렌즈 섀도우 팔레트. 이건 진짜 색이 예뻐서 여러분들도 하나 꼭 갖고 계시면 정말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그런 팔레트예요. 다음은 이번 클리오 신상 루즈웰벳 신상 컬러 10가지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 요게 18번? 19번 얘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딱 18번, 19번 보내달라고 해서 그거를 바로 겟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완성. 이제 이거를 내일 가서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쁘다.
많았다. 지금 더 베이커스 플레이스가 아니고 더 베이커스 테이블에 왔는데 원래 엄마랑 썬댄스 플레이스를 가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헷갈렸다. 근데 거기가 마침 딱 3시부터 5시까지 음료수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음식을 먹으려고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장소를 옮겨야 돼서 무려 40분 동안 헤매다가 여기를 도착했어요. 근데 너무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펌킨 스프입니다. 엄청 묽네? 이거는 슈니첼과 감자튀김.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돌아다니려고 여기 가보려고요. 근데 여기 다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어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엄청 예쁘네요. 안녕하세요. 이 주차공장이 누구세요? 빠빠반빰.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오, 여기가 쪽 욕실? 이렇게 아주 깔끔이. 다음 여기가 아마 이렇게 변기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밝은데. 그리고 짐 놓는 곳이랑 여기는 TV하고 엄마가 나온다. 더블 침대로 했어요. 더블 침대. 저기 보면 이제 보인다. 이렇습니다. 지금 호텔에서 진짜 잠깐 한 30분 쉬다가 이제 저녁을 다시 먹으러 나가려고요. 엄마 준비 다 됐어? 신발 신었네. 응. 얼굴 나와도 돼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뒷모습은요? 옆모습, 뒷모습은 돼요. 옆모습까지 돼? 드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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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받았어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 뚜루 그런 데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지? 짠, 엄마. 배불러서 엄마 기절. 취한 게 아니라 배부르다고 기절. 조식 타임. 잘 하고 있는 거 맞죠? 간단하게만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그냥 베이스랑 립, 그 다음에 브로우, 블러셔 정도만 할게요. 근데 엄마, 나 어제 너무 열심히 넣어서 그런지
열심히 놀아서. 놀아서 그런지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야. 노는데 왜 다크서클이 내려와? 나 몰라. 스트레스 받았어. 너무 힘들었나 봐 어제. 그렇게 다크서클 내려올 만큼 그런 건 안 돼. 그 옛날에도 학교 다닐 때도 너 머리 빵껍질해서 맨날 걸렸대매. 화가 있냐고. 맞아. 자연 머리거든요. 그랬대매. 뭐라고? 자연 머리거든요. 그랬대매. 아 자연 머리거든요. 맨날. 애들이 합창을 했거든. 맨날 나한테 파마했다고 뭐라 해가지고 자연머리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세요. 저 진짜 자연머리예요. 막 머리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랬는데 맨날 뻥치지 말라 그래서 잡혀갔어. 그래? 어.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 어떡하라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그 자리에서 머리를. 아, 뭐 못하지. 근데 내가 거짓말 치는 줄 알았지, 쌤은. 이제 차를 타고 갑니다. 안녕. 엄마가 이 중앙국립박물관을 꼭 오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아침부터 박물관이라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냄산이 있는데 보이나요? 희미하게? 오늘 공기 진짜 미쳤다. 너무 안 좋아. 야채가 많아.